제가 신동엽 씨를 뵀을 때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평상시에는 이렇게 입담도 좋으시고 사람들을 많이 웃겨주시고 하시지만 혼자 계실 때는 그냥 차에서 그냥 책 보시고 말씀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사실이세요? 예, 저는 돈을 안 주면 말을 안 합니다. 이야, 네. 그 제가 3년 전에 저 동엽 씨한테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세요? 뭐요? 그때 당시 아니 언제 안 줘 도대체? 계속해서 안 줘 이걸 왜 갖다 놨어? 되게 어떻게 한대요? 죄송합니다. 근데 잠시 서 계세요. 서 계세요. 그건 벌써 한 5년 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질문 했었죠? 강심장이 출연했었는데 네. 아니 그 저기 결혼 생활 어떠신지 결혼 생활 어떠신지 잘 이어가고 계세요? 지금 방송에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 또 신문에 나진 않았지만 네. 별거 상태 야 오늘 지수에서 다 밝히네 지금 이 분위기를 또 확 바꿔줄 게스트 한 분을 또 소개하겠습니다. 또? 에이. 건축학개론의 수지 씨 모시겠습니다. 뭐야? 박수! 수지 씨, 힘드실 텐데 앉으세요. 여기 앉으세요. 수지 씨가 수지 씨 앉으시죠. 저희가 메인이 아니라 수지 씨가 메인이에요. 아 근데 통하는 게 있네요. 지성, 수지, 지쇼.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수지 씨의 반전 매력을 또 알 것 같아요. 모든 국민의 그 국민 여동생 같은 존재잖아요. 네. 반전 매력은. 아름다우시고 또 섹시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이게 어떤 진행이에요? 그러면 그 지성 씨 그때 강심에 나오실 때 제 네. 기억에 은지 씨가 굉장히 지성 씨 좋아하셨죠. 진짜 팬이라고 그랬는데. 은지야 미안해. 영감이고요. 은지랑은 지금 그 지금 한. 잠깐만요. 은지가 봤을 때. 은지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정지입니다. 자, 은지 씨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됐어요. 네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아니 오늘 지성의 기자들이 다 나갔네요. 이렇게 되면 앉으셔도 될 텐데. 은지, 수지, 지성. 쓰리지네. 제가 좀 지금 어색합니다. 이런 걸 또 어떻게 메꿔야 되는데. 아, 뭘 또 준비를 하셨습니까? 네네네. 가만있어 봐. 이때 도움을 청해. 이분들 도움을 청해. 아직은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 차이가 나려버려야 됩니다. 바로 뭐냐? 아, 댄서! 클로징 멘트로 좀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되게 민망합니다. 네. 진짜 민망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 저를 위해서 박수 한 번만. 정말 쉬운 게 아니네요. 감사합니다. 힘내주세요. 우리 수지 형님, 네, 지성 오빠 힘내라고. 지성 오빠 힘내시고요. 다음에 꼭 다시 지쇼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네. 고마워요. 예! 감사합니다. 이렇게 출연해줘서. 또 이렇게 카메라 출연해주고 네. 정말 감사드리고. 고맙습니다. 예. 또 좋은 무대, 좋은 작품 네. 계속 뵙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마무리 멘트는 그렇게 하는 거군요. 아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와. 사실 그냥 도조 MC가 있다면 네. 다 안아드릴 수가 있습니다. 고맙더라고요. 예, 예. 아, 근데 그건 설정하신 거예요? 저희 둘을 안 앉히고 수지 씨를 이렇게 앉히게 하겠다라고?
어, 그건 아주 아이디어가 네. 좋았어요. 아이디어 좋았어요. 아이디어가 좋았어요. 원래 그랬는데 네. 또 그것도 잘 안 맞아 떨어진 거 같아요. 어. 아, 나 지금 땀 나요, 진짜. 진짜 땀이.